어제 울산에 있는 북구 매곡동에 있는 최강락 당구 클럽이라는 곳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BPS를 설치하고 왔습니다. 사장님이 당구에 대해서 당구 지도사 자격증에 대해 관심도 있으시고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대대 3개, 중대 6개, 포켓볼 테이블도 하나가 있는데 넓고 테이블 사이에 간격도 넓고 환경도 너무 좋습니다. 주차도 4시간은 무료고 너무 좋은 곳에 당구 박사의 BPS가 설치되어서 제 마음이 기쁩니다. 당구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분들, 유튜브 백날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동네 당구장에서 어설픈 고수들이 하는 얘기 들어봤자 사람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동네 당구장 고수들이 뭐 정식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어디서 그냥 주워들은 것 가지고 알려주는데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3만 원짜리 사서 그거 보면서 연습하시든가 당구 박사의 유튜브 채널 보시든가 시간 있고 뭐 형편 되시는 분들은 당구 박사의 BPS 설치하십시오. 당구가 좋으신 분들은 여기에 당구 박사의 BPS 빌리어드 프랙티스 시스템에는 허접한 선수들 거는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 뭐 프로샵 지금도 최성원 선수의 PBA 결승전 경기 중에서 마지막 5세트, 그 중에서 최성원 선수가 5세트에서 뱅크샷을 3번이나 했습니다. 3뱅크샷만. 가장 새로운 챔피언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다 놨습니다. 챔피언 포인트도 3뱅크샷이죠? 이거는 지난번에 레슨을 했고, 물음표 터치하면 메뉴가 있는데, 챔피언 포인트의 해법, 그리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는 여기에 써 있는데 읽어볼까요? PBA 결승전 최성원 선수의 득점이다. 5&up 시스템 35-25는 10으로 쳤다. 5세트 3이닝에 1대1인 상황에서 최성원 선수의 공격입니다. 최성원 선수가 노란 공이었네요. 하려던 말을 마저 해야죠. 어설픈 선수들이 친건 여기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당구박사 앱에는. 뭐, 최성, 우리나라 국내 4대 천왕, 최성원, 뭐, 조재호, 또 누군가요? 뭐,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네. PBA로 오지 않아서 그런지 잘 생각도 안 나네요. 누구죠? 부산 사람, 그,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 있잖아요. 왜? 우리 국내 4대 천왕. 그러고 보니까 강동궁, 최성원, 다 부산 사람이네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당구를 좋아하고 강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당구 박사의 BPS를 설치하신 분이 지난 8월에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블루시티 빌리어드 클럽 그 사장님도 경상도 사나이죠. 어제도 그분도 경상남도 울산 최강락 당구 클럽 사장님도 경상남도 사람들이 당구에 진심인 분들이 많고 관심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그러네요. 여유도 있고. 아무튼, 어설픈 프로 선수들의 공략법은 있지도 않다는 거. 그리고, 국내 4대 천왕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브롬달, 쿠드롱, 야스퍼스, 산체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마르코 자네티, 뭐, 세이기노 선수 것도 앞으로 좀 넣을 생각이고, 뭐, 타스 데미르, 또, 그 누구죠? 벨기에 선수. 아무튼 그런 사람들 해법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에 가까운 선수들의 해법이 들어 있으니 이거 가지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듣다가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당구 박사의 앱 사서 이거 보고 연습하십시오. 가장 정답에 가깝습니다.